도의회 여야 갈등으로 진통을 겪던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이 막판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. 한 고비는 넘었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논란투성이 예산안을 탄생시켰습니다. 첫 소식 김영일 기자입니다. 도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, 본회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늦추고 또 30분을 연기하는 진통 끝에 결국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벼랑 끝 감정 싸움까지 갔다 여야 모두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. 무예 마스터십과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입 등 4개 사업 38억 원의 예산은 되살렸지만 삭감된 112건, 총 348억 원은 끝내 삭감됐습니다.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심사됐다는 자체가 좀 아쉽고. 수개월째 끌어온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도의회가 월권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00억 원을 강제 편성했지만 도교육청은 단호히 집행 거부로 맞섰습니다. 어린이집 보육 예산 6개월 증액 편성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먼저 도의회에 제의를 요구해보고 안 되면 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.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피했지만 도의회 여야 간 대립과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